오케이. 가자. 지금 저희 서버의 만렙이 120인지 15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108짜리예요. 이 정도 고렙이면은 이제 독화살이 아니라 독총으로 대우를 해줘야죠. 관장샷. 너무 아프니까 뒤돌아볼 엄두를 못 내는구만. 야쉐! 아플걸? 다음에는 저거 그 만원경 이거 장착해가지고 멀리서도 자세히 쏠까요? 슬슬 쓰러지지 108화. 아? 저 늑대는 이거 초보 가이드 올렸죠. 내가 세이버 투스 올릴까 하다가 그 후에 늑대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두 개 비슷한 놈이어서 둘 중에 하나만 올리자고 늑대 올렸던 것 같아요. 절대 뒤돌아보질 않아. 깡따구가 없나? 너 내가 무섭니? 빨리 좀 쓰러지라고. 야야야야야. 일로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이제 쓰러질 때가 슬슬 됐다는 소리 같은데. 깨구리 얘 여기 왜 와있어? 깨구리 여기 왜 와있어요? 아 팔로잉 됐구나. 얘 언제 팔로잉 됐니? 잠깐만 나 지금 설산 갔다 오는 동안 얘 팔로잉 돼가지고 여기 낑겨 있었던 거야? 그거 아니면은 얘기가 안 되는데? 아야이 총알! 아 11을 총 진짜 못 써. 나이스! 108. 체력도 양호하게 떨어졌고요. 어, 얘 진짜 미스터리인데 어떻게 따라왔지? 아, 깨굴림, 깨굴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어, 얘 고기가 없다. 환장하는 상황이다. 따라와 깨꾸라. 나한테 화내는 줄 아니요 깨굴리. 제가 설마 저희 방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화를 낼까요? 우리 방 시청하시는 분들 얼마나 매너쟁이들인데. 깨꾸라 너 점프를 보여줘. 뭐야 쟤 180도 뒤집어지면서 떨어졌니? 그치 애들이 팔로잉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내가 실수로 J버튼을 눌렀을 리도 없는데. 야 프라임 있는 낑겼다. 프라임 있는 애들 없나? 얘 뭐 안정도 없고. 야 프라임 프라임. 에이씨. 야 108이라고 프라임 줘야지. 우선 총부터 좀 집어넣고요. 프라임을 좀 캐볼까? 하고 그나저나 이거 왜 부서진 거야? 비료통? 네 개였는데 누가 세 개를 부수고 갔어요? 어떤 거지 같은 게? 이 프라임 안 나오는 놈. 아 되게 무거워. 뭐가 이래 무거워? 나무.
얘는 자, 프라임. 프라임 어딨니? 프라임. 11님 집에 점점 공룡이 늘고 있다. 늘어야죠. 여기 있는 공룡 전부 다 테이밍할 건데. 야, 프라임 나올 만한 애가 없어. 여기 그 흔해 빠졌던 거 아까 뭐냐? 테리지노? 그것도 한 마리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냥 일반 고기를 주죠. 108이 무슨 벼슬이야? 120 만렙이면은 좀 대우해 줄 만한데, 150이 만렙이라고 하면은 뭐 108이야 그냥 별것도 아닌 거죠. 아, 얘 있다. 제 이름 맨날 까먹어. 야, 먹어. 108짜리 161, 108에 161. 아, 43 먹었나요? 53 먹었나? 내가 계산이 안 돼. 53이죠? 여기 테이밍 속도가 하도 빨라가지고 대충 일반 고기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테라지노 다 죽었습니다. 이 늑대는 안장이 없어도 탈 수 있다는 거 아주 매력적인 일이죠. 하고 세이버투스나 이거 벌레가 좋은 게, 아, 뭐하니? 벌 한 마리 때문에 이 뭐하는 거니? 야, 패시브, 패시브. 가자. 나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아, 이 늑대나 세이버투스가 좋은 게, 늑지대에서 벌레를 잔뜩 잡아버리면은, 하고 얘를 내추럴 상태로 두고요, 늑대를. 왜냐면 벌레들이 이제 흩어져 있어가지고 찾기가 어렵잖아. 그때 얘를 내추럴 상태에서 내가 딱 내리면은, 지가 알아서 뛰어다니면서 벌레 시체를 다 먹습니다. 금방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우선 얘 뭐 올려야 되죠? 스태미나부터 올려야 되나? 체력 우선 조금 짓고. 얘 또 액션 왜 이래? 프테라였어요. 아르젠 없었어가지고 아르젠으로 찍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굴 가자. 동굴, 동굴 가서 키틴 좀 많이 좀 갖고 옵시다. 누구 알이니? 빨간 거 딜러퍼. 이 세계에서 없어져야 될, 멸종해야 될 딜러퍼.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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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오, 레벨 두 자리다. 두 자리 60. 별거 아니죠. 몸에 철창이 있어.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가 알아서 저러고 먹어요. 여기서도 지가 먹죠. 뱃속을 보면은 키틴이 들어와 있다는 거. 저는 이것 때문에 늑대나 세이버투스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우선 헬스 3000 가고. 신났네 아주. 강제피 채우기. 아씨, 먹을 게 없다. 고고고. 얘 지금 108짜리 해가지고 173까지 올라왔네요. 랩 상당히 높죠 지금.
지금 아주 괜찮아요, 이 상태. 기가까지 갑시다. 지금요? 나 죽으라고. 얘네 우선 고기 좀 빼고.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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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컴온. 쭉. 오케이. 한 마리로 동굴 가면 안 무서워요. 늑대면은 괜찮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 동굴 위치를 지금 또 까먹었다는 거. 아, 얘 지금 동굴 들어가기 레벨업을 너무 안 시켜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들어갔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유턴하자 뭐.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컴피 컴피. 여기 어디로 들어가지 동굴이었지? 이 다음 골목인가? 아닌데? 올 때마다 길을 헤매죠 여기서? 저 동굴에서 옛날에 어떻게 살려고 했었을까요? 야, 쫄아봐. 고기 내놔. 지금 뭐 딱히 스태미너가 급하게는 안 필요할 것 같고. 아, 밀땜이 너플 안 먹었었어야 되는데. 여기 아니다. 오토마우스 어떻게 사용하나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토마우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늑대 액션이 이미지랑 안 맞게 귀여워. 오호님, 저기 오토마우스 필요하면은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까요? 아, 나 여기 동굴 찾아야 되는데? 일로 가다 보면 동굴이 나올 텐데? 강이 나와버리네? 기본 3000 찍어주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동굴이 지금 까먹었다. 미치겠다. 저기 물을 한번 건너가 보죠. 깡지 그거 계속 먹고 있어. 저 어저께 깡아지 그 간식 커다란 거 뼈다귀 큰 거 하나 줬잖아요. 어제 방송 끝나고 애가 되게 오 노노노노노노. 아니 야야야야. 되게 잘 먹더라고요. 3분의 2 정도 먹더니 애가 배가 찼는지 오늘 아무것도 안 먹어. 사료도 안 먹고 다른 간식조도 안 먹고 그러다가 지금 이걸 다시 먹고 있네요. 어제 그 간식을. 아, 야, 일로 오면 안 되지. 박준영님도 보내드려요. 이따가 단체로 제가 이메일 좀 요청하면 그때 이메일 좀 보내주세요. 이게 어디서 똥질이야. 저 나무 안 부러지게 얘만 때리고 싶어. 오, 도망도 못 가지. 미치겠지. 고기 내놔. 아, 진짜 얘네 밀댐 1100 이 정도까지 지금 환상인데. 여기 절벽 밑으로 해가지고 바다 한번 건너가지고 우회전 트러스 들어가 봅시다. 얘 동굴을 하도 오랜만에 걸려니까 길이 헷갈려요. 미치겠어요. 50에 50 가라고요? 중앙동굴? 중앙동굴 너무 멀어요. 김민영님도 보내드려요. 낙댐 막는 거 몸이 기억하네. 아까 저 뛰어내리던 영상이 지금 가고 있나 보네요. 방송 딜레이가 심해가지고.
아 진짜 유튜브가 지금 이게 아야 육지로다가 방송 딜레이가 아프리카에 비해서 너무 심해요. 아 벌레들 또 뭐야. 생방송 보는 건 처음이네요. 앞으로 자주 뵙시다 구독좀님. 어제 오시지 않았어요 구독좀님? 저기로 가면 동굴일 거예요 아마. 오시지 않을까 싶어. 안 그러면 큰일 나. 내가 민망해져 무안해져. 자 여길 것 같아요. 느낌이 온다.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우회전. 그죠? 쫄보가 지키고 있죠? 누가 나한테 길치라고 했단 말인가. 네 싱글입니다 현재. 야 이 동굴에 이런 게 있었어? 나 이 동굴 딱 여기 이 정도까지만 봤지 여기서 산다고. 깊게 들어가는 건 처음이네요. 나 여기 안에 지리를 몰라요. 여기 진에 있는 곳인가요? 진에 있으면은 대박 무서운데 나? 공격력 좀만 올리고. 야야 액션 하지마. 나 지금 무서워 죽겠다고. 좌표 여기 좌표요? 제 지금 지도에 제 거 앞정으로 표시가 안 돼요 제 위치가. 이게 뭐야 여기 나가는 길. 잠깐만 끊기지마 끊기지마. 오! 위험한 놈 아직 한 명도 못 봤는데 한 마리도 못 봤는데. 장난해? 장난해? 여기 뛰어내리면은 저 뒤쪽이랑 연결되는 구간이겠죠? 똥솔로님 어서와요. 이거 대리구매 할 때 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했던 곳 그런 데 가서 구매하시면은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아 뭐가 좋은 곡괭이에요. 아 나 지금 어이없어서 침 튀겼네. 여긴 또 어딜까? 아 씨 낑긴다! 야 앉아서 가야 돼 또.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뭐가 있길래 이거. 보스 소환하는 거겠죠?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 횃불 좀 많이 어두운가요 지금 횃불이? 횃불 그렇게 간절히 필요할 정도로 어두워요? 재료가 없다. 나무 하나가 없네요. 아 얘 뱃속 없다. 뭐 지하 동굴에 이런 나무들도 많고. 뭐야 여기 빈집이야? 여기 들어가다가 피라냐 몇백 마리 있으면 큰일인데. 50에 50에 있는 중앙동굴 들어가서 물에 빠지면 피라냐 그때 진짜 한 100마리 정도가 한꺼번에 덤벼든 적 있었죠. 나 완전 깜놀했었어 그때. 치타님 어서오세요. 늦으셨어요. 아... 절로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나 물에 들어가기가 싫어. 들어가 볼까요? 들어갔다 어떻게 나와? 나 이렇게 점프 뛰어서 가는 구간 무서워. 돌아오는 길이 없을 것만 같아. 지하가 아닌 지상 동굴이었다. 뭐 어떻게 벌레 한 마리가 없지? 저 지금 완전 길 잃었어요.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놀랬잖아, 이씨. 이것들아, 나 빈집인 줄 알았어. 어, 밀땜 찍어야 돼, 얘. 무섭다. 어우, 여기 막 안개 효과도 있고 겁나요. 어! 아, 식강지야, 미안해. 많이 놀랬지. 레벨로도 별거 하던 것들이. 좋아, 키팅. 혹시 모르니까 빨리 올리고. 오늘은 나 방종할 때까지 남는다. 과연 엄마가 자라고 하면 어쩌려고요? 여기 뱀시켜. 어, 거미도 왔다. 헬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 거미줄은 키니까 속도가 안 나. 아, 뭘 갑자기 저도요. 나도 새벽 셀 수 있음. 얘도 여기 있어? 얘 뭐야? 얘 뭐예요? 메갈로사우루스가 뭐야? 나 처음 보는 애였어요. 희귀 공룡이에요? 어우 씨. 눈부셔. 희귀 공룡이건 나발이건 뱃속에 들어갔으면 됐죠. 야, 쇼아지 좀 봐, 바보. 밤에 눈 번쩍번쩍해요. 걔는 여기 이 동굴에서밖에 못 잡나요? 제가 몰라가지고. 모르면 BJ도 물어볼 수 있죠. 야, 여기 철이 왜 있어? 여기에 철캐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아, 물로 들어갈 수밖에 없나? 나 미치겠네. 들어오기 싫은데. 악어처럼 물고 당기는 능력도 있는 애예요. 동굴에 벌레 이렇게 없는 거 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중앙성 동굴도 있죠. 중앙 동굴은 많이 털어봤습니다. 거기는 길이 너무 쉬워요. 뭐 이 동굴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온 건 처음인데 뭐 색다르긴 하네요. 영역 표시 좀 해주고. 뭐야 이거? 얘 그거 아니에요? 뛰는 악어 맞잖아. 이 도감이 갑자기 왜 나와? 하고 나 왼쪽 아래 이거 표시 뭐예요? 화살표 표시? 경험치 업인가? 쇼하지 말라고. 지금 경험치 업인 것 같아. 야, 잠깐만, 뛰어내리면 안 되지. 어우, 렉 보소. 다행히 피라냐는 없는 것 같은데. 아이씨,
얘 나가는 길 모르는데? 아, 유적지 탐색하면 이제 도감 없는 게 생겨요. 경험치 두 배. 근데 나 길 잃은 거 같은데요? 여기 아까 왔던 데인가? 그네. 여기가 U자 형태로 길이 있고요. 그 중간에 물이 있는 거였네요. 물에 빠져도 상관이 없었네. 또 우리 이뻐 형 띨빡 소리 하고 있죠. 우리 이뻐 형 내가 매니저도 들었는데 이제서야 나오는 거야? 나 길 못 찾아. 나가는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야, 지금 경험치 두 배라고. 저긴가? 이 길로 나가면 되겠죠? 잠깐만, 저 아래 뭐야? 그냥 유턴 구간인 것 같아요. 벌써 11시인가요? 11시 땡이네요. 야, 빨리 나가자. 이 안에 이제 생명체가 없다. 빨리 나와서 우리 경험치 좀 먹읍시다. 자, 나가는 길, 나가는 길, 나가는 길. 이 유적지를 발견을 하려면은 그걸 꼭 해야 되겠네요. 동굴을 들어가야 되겠네요. 근데 아까 그 점프 뛰는 공룡, 점프 뛰는 악어, 그 도감 얻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원래 테이밍하면은 첫 테이밍이면은 그 주는 거잖아. 잠깐만요. 깡지 어떡하려고요? 내려갈 거야? 내려가. 여기 어디야? 저 길 왜 이리 어둡니? 야, 왜 못 올라가? 나가는 길이 저긴데 왜 못 올라가? 큰일이다. 그래, 아까 이거 봤잖아. 처음 들어오면서 봤던 구간인데? 아, 나무 하나가 없네? 딱 나무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무 하나가 없네요. 다 벽이고. 내 저기서 뛰어내린 거야? 어떻게 올라가요? 아이, 옆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네요, 그네요. 아, 어두워서 잘 못 찾았네. 자, 빨리 경험치 먹으러 갑시다. 야, 끊기지 마, 끊기지 마, 끊기지 마. 도도, 경험치 보고.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닥친 대로 먹어야 돼요. 야, 씨, 이렇게 조그만 것들밖에 없냐? 야, 나 이렇게 허약한 애들한테 경험치 먹고 있어야 돼? 고! 유적지는 동굴 밖에도 있고요. 뒤따 먹었다.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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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벌써 레벨 200이 다 돼가죠. 랩터에 안 되는 거 느낌으로 오지 않니? 야, 이럴 때 고래뿔 좀 나와. 경험치 좀 먹자. 벌써 283. 가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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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우, 씨, 밀땜 좀 찍어놨더니만 장난 아니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요. 가만. 먹어. 벌레 시체가 찾기 어렵다면은 울프를 내추럴로 해놓고 뛰어내리세요. 지가 알아서 먹어줍니다. 와우, 쩐다 쩐다 쩐다. 너 일로 와. 야, 별것도 아닌 쪼래봐. 하나 크면 다니? 가만 가만 가만. 이 사람 민망하게 안 죽네. 야, 너 지금 저 큰 애 죽는 거 못 봤어? 봤어 못 봤어? 봤어 못 봤어? 스태미나. 됐어. 얘 스태미나 찍는 거는 사치야. 스태미나가 떨어지면 잠깐 멈추면 돼요. 76, 76, 76. 이상, 아, 이 상태로 늪지다 가면 또 그 점프 뛰나고. 아. 개골림도 오늘 아크 사요? 오늘이랑 내일 아크 사시는 분들 왜 이리 많아? 지금 우리 방에 있는 분들은 아크 불상 보셔가지고 관심이 많으신 거야? 아니면은 지금 그 여러분들 또래에서 다들 아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허무스러운 목도리, 더러운 목도리. 어, 내가 아크 게임을 이렇게 잘하면은 시청하신 분들 재미없어 할 텐데. 나 지금 너무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요, 게임을. 개굴림도 조만간 저랑 아크 한번 달리셔야 되겠네요. 밀댐. 고기도 좀 빼고. 됐어, 됐어, 됐어. 아, 이 경험치가 내 경험치야? 내가 타는 애들 전부 다 경험치를 까먹나? 꼭 쟤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 같죠? 얘도 받고. 고기 고기 고기. 됐네요. 훌륭하네. 똥슬로님은 우리가 잠깐만 딴 애도 이게 되나? 아니네. 얘 아르젠탄다고 우측 상단에 그게 뜨는 게 아니네요. 같이 유적지 발견했던 공룡만 얘를 타면 우측 상단에도 경험치 표시가 뜨죠. 야, 같이 발견한 공룡도 이런 혜택을 준단 말이야. 먹어. 펌피 먹지 말고. 야, 이 멍청아, 그렇게 빙빙 돌면 그거 못 먹지? 뭐 또 있나 보다. 어우, 똑똑해, 똑똑해. 요새 PC방에서 아크하면 초딩들이 쳐다봐요. 경험치 시간 끝. 아크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초딩들이 컴퓨터 많이 게임 만지고 있어요. 그래. 지금 얘를 밀댐 3000 찍고, 아, 체력 3000 찍고 밀댐을 346 찍었는데 괜찮네요. 아직까진 뭐 무서운 게 없네.